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하자는 하자입니다. 이 녀석은 이대로 출시하시면 안 됐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도요에서 릴을 출시를 했습니다. 도요 코르사. 여시면 설명서가 있고 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릴 오일 들어있고 외관부터 천천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파란 계열은 자칫하면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딱 보시는데 촌스럽게 생기진 않았어요. 외관은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게 파워핸들입니다. 파워핸들. 파워핸들인데 손잡이 노브부터 핸들 축, 이홀 있죠? 홀 구멍까지 75mm 정도 되네요. 장축 일대 홀이 두 개가 있죠? 나서 풀러가지고 너트 풀으셔서 구멍만 옮기시면 됩니다. 도요는 제품이 정말 우수합니다. 그런데 파워 핸들이 없고 더블 핸들로 왕왕 지금껏 출시를 하셨고 파워 핸들로 하면 옵션이라는 상황이 붙어가지고 2만 원대 후반부터 3만 원, 4만 원대 그것도 있었어요. 품질 좋고 기능 좋고 다 좋은데 핸들로 옵션으로 장난을 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걸 제가 소식을 듣고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파워 핸들이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추가 옵션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참 핸들 이쁘네요. 약간의 소음이 있지만은 이 정도면 용서할 만합니다. 제품 보증서 있죠? 이건 분해도인데 특징점은 일체형 그라파이트 프레임, 그냥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전 그라파이트 재질이 있는 저렴한 릴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내구성으로 따지면 릴의 수명과 함께할 정도로 오래는 갑니다. 프레임이 휘어가지고 풀이 잘안 맞고 그 정도까지 문제 있는 프레임 자체는 없죠. 그래파이트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알루미늄 단조 스풀. 커버 잠금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 부분을 당기시고 위로나 아래로 해보시면 됩니다. 위로 해보니까, 되네요. 이렇게. 요 잠금 장치 꼭 당기시고, 요, 보이시죠? 이게 걸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조라 함은 두들겨서 아니면 압력을 가해서 단단하게 만든다. 그 쉽게 생각하시면 망치질 생각하시면 돼요. 환봉이라고 있죠? 꽉차 있는 거. 그거를 좀 이만한 녀석을 꽉더 압력을 가해서 밀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깎아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통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그 소린데 도요는 뭐 기술이 있는 데니까. 볼 베어링은 7 플러스 1. 핸들 축에 원웨이 베어링이 하나 있겠고, 스풀 하나, 커버 둘, 또 여기, 메카니컬 브레이크. 세 번째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7 플러스 1이면 많이 넣으신 건데. 자, 이거 딱 보시면 뭐 생각나시죠? 바낙스 아이오닉스 인쇼의 브레이크 슈라는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다시 하실 때도 여기 커버 잘 끼우시고 요 걸쇠를 해제하시고 당겨서 해제하시고 다시 잠그신 다음에 놓으시면 왜 끝까지 안 들어가지? 끝까지 들어간 거군요. 오케이. 들어갔어요. 자, 보통 제동 장치를 하시면 핸들 반대편에 마그네틱 브레이크라고 자석이 있고 코일 형태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빼면 전류를 유도하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렌치라는 아저씨가 발견해갖고 렌치의 법칙. 자기 장을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마그네틱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건 핸들의 반대편에 보통 왕왕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어야 될게 없고 릴 커버를 벗기니까 브레이크 슈의 형태로 있습니다. 브레이크 슈가 뭐냐면 자동차 용어인데 회전하는 회전 축에 마찰을 걸어주는 제동자. 말이 좀 어렵죠? 얘는 마그네틱 브레이크 대신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이건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아시면 오히려 초보님들한테 좋으세요. 이 제한을 걸어놨으니까 FF 아 이게 온오프구나. 이게 분명히 몇 단계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사용 설명서만 보고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잘 들어가죠? 엄청 잘 들어가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 옆쪽에 보시면 메커니컬 브레이크라고 따로 있어요. 금방 분해를 했을 때 축이 있었죠? 그거를 미는 겁니다. 꽉 조이면 꽉 많이 닿을 테니까 얘를 꽉 조이면 선발을 누르고 회전을 했을 때좀덜 들어가겠죠? 확실히 덜 들어가죠? 좀더 잠궈보면
덜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이 역할은 선발을 누르고 원줄이 실에서 풀려나가는 그때 스풀이 더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그 회전을 하면서 거꾸로 횡납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장치가 브레이크 장치인데, 핸들 쪽에는 메커니컬 브레이크, 핸들 축을 꽉 잡아줘서 저항으로 하는 직접적인 단순화 브레이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핸들 반대편에는 마그네틱 브레이크, 렌치 아저씨가 발견한 유도 전류를 이용한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게 없고 브레이크 슈의 형태로, 슈 형태로만 되어 있다는 거, 그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11만 8천 원입니다. 정찰제고, 도요는 정찰제로 하시기 유명하죠. 자, 요게 잘 들어가지 않네요. 커버를 꼭 조여주시고, 만듦새가 좋긴 한데 뭐 요 정도는 용서해 주죠. 주유 포트 이 안에 풀러보시면 메인 기어라고 큰 기어가 있습니다. 그 기어 바로 아랫부분 요 볼트를 하나 풀러보신 요게 네모지게 이렇게 커팅이 돼 있죠. 요게 빠집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를 놓으시는 건데, 기본은 그겁니다. 베어링에는 오일, 기어, 톱니바퀴에는 그리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오일은 아니죠 여긴. 자, 여튼 오일 주의하셔도 되죠. 자주 주의하셔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만. 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설명서에 있는 지금까지 내용은 그렇고, 이거는 6.8:1입니다 기어비는 4.6:1, 5.6:1, 6.8:1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드랙력은 6kg입니다 볼베어링이 7+1, 권사량은 PE 합사란 뜻이죠. 1호가 260m, 1.25가 200m 넘기고, 딥도 아니고 딥스풀도 아니고 쉘로우스풀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적당한 노멀한 스풀입니다. 무게는 198g입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 정도 무게 되겠습니다. 200g 정도면 아주 노멀하고 특이할 만한 특징점, 드랙 클릭음 시스템. 자, 드랙음이 들어있죠. 엄청나죠? 아주 훌륭합니다. 11만 8천원, 12만원 정도 되는데 드래그음이 이렇게 훌륭하면 엄청난 거예요. 드래그음도 훌륭하고 다 좋습니다. 품질로 유명한 도요에서 아주 그냥 작심하고 이 악물고 제작하신 것 같아. 얘는 이 가격대면 드래그음도 이 정도면 시장 싹 쓸어버립니다. 이거보다 더 싸면서 이런 드랙 클릭음, 내구성, 정밀함은 잘 모르겠어요. 쓰면서 느껴지는 게 정밀함이니까. 무브화 상태에서의 회전 이런 건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직접 써봐야 되니까. 드랙 클릭음이 참 마음에 드는데, 자, 우렁차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크레만 F7, 자, 엄청나게 우렁차죠? 이 녀석이 12만원대일 겁니다. 12만 1000원인가? 11만 8000원이요. 저는 이 녀석 손을 크게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드래그음 하나로 어마어마하거든. 얘는 마탄자 PJ2인데. 자, 비교 되시나요? 이 기업이 얼마지? 예, 6.6:1. 6.8:1, 6.6:1, 6.6:1. 저 요즘에 6점대, 노멀 기업이지만 후반 쪽으로 사가지고 약간 하이기어 축에 속하는 그런 릴들만 장만하고 있는데, 축이 짧습니다. 얘는 60mm짜리죠? 장축이 아니고 홀이 하나야. 이건 손잡이가 참 이쁘죠? 소리도 조용하고 다 좋은데 이게 뭐야? 이 녀석은 분명히 용스커버리지 손을 거쳐야 되는 녀석입니다. 모양은 이 녀석이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렇지만 웃음밖에 안 나오죠? 핸들 길이도 짧고 핸들 튜닝도 해야 됩니다. 이 녀석은 용스커버리지 손을 거친 녀석입니다. 왜 드래그음 튜닝을 하시느냐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래서 하는 겁니다. 자, 차이 나죠? 이건 뭐 덥석거리는 소리도 아니고. 다시 한 번만. 자, 비교되죠? 무게 200g이고 파워 핸들 참 예쁘네요. 그러나 들리시나요? 요 녀석, 이 반대편은 그렇지 않아요. 요 녀석, 이건 뭐 거의 맨손으로 하면 손을 베일 정도야. 이게 왜 이러느냐, 사출할 때 불량입니다. 품질이 좋다면 품질 관리까지 하셔야 되는데 반성하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손에 이게 들어온 거야. 자, 볼베어링에 오일도 좀 더 주의하셔서 출시하시고 품질 관리 잘 하세요. 물론 불량률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도요 정도의 그 회사에서 이 정도 분량은
이거 잘못하면 서밍하고 하다가 베일 정도야. 사출 불량입니다. 도요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제품을 보내주십시오. 저 이거 착불로 보낼 거야.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하자는 하자입니다. 이 녀석은 이대로 출시하시면 안 됐어. 손 다치는 건 전 낚시꾼이니까 둘째 친다고 하더라도 그 합사가 스크래치 약한 건 다들 아시겠죠? 더군다나 스풀인데, 스풀 지나가는 하우징인데. 그래서 날고 긴다는 도요도 불량률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요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 뽑기라고 하더라도 시간만 걸릴 뿐 반품 이런 건 엄청나게 잘 해주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AS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손에 걸린 그 불량품일 뿐이지 릴 자체는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잔소리가 좀 있는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릴잘 나왔어요. 얘는 어차피 도요 본사로 보낼 겁니다. 똑같이 포장해가지고 제가 사용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우, 훌륭하네요. 그러나 이거 엠버 미치죠? 작아 많이.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